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와 편집 기획자가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을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숨은 곰이에요. 왜 제가 맨날 1등인지 모르겠어요. 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땡큐. 완전 시크해. 안녕하세요. 아직은 막내. 막말 토끼입니다. 김건공입니다. 아, 오늘만 막내지. 네. 아, 그렇지. 요새 막내가 되었다가 막내가 다시 왔다가 막내들이 계속 맞아, 번갈아가면서 체인지. 하고 있어.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인상 깊었던 그림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다 떨 그림책은 7월에 나온 만만한 책방에서 7월에 나온 미움, 그리고 10월에 창비에서 나온 달 밝은 밤. 그리고 또 10월에 나온 만만한 책방에서 나온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 그 다음에 12월에 나온 온 세상이 하얗게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딱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 간당간당하게 하반기에 포함이 되는 미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움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미움, 큰 미움, 많은 미움을 가지고 살 텐데 그 미움에 관한 책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얼굴이 빨간 남자애가 엄청 험상궂은 얼굴로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딱 이렇게 주인공한테 말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 주인공은 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밥을 먹을 때에도 계속 그 말을 곱씹으면서 걔를 미워하기로 해요. 근데 미워한다는 감정은 그 대상이나 괴로워하는 걸 빼면은 떠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곱씹으면서 계속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미움은 점점 커져가고 나중엔 그 미움 때문에 자기가 휘둘리는 지경에 와요. 그렇게 미움이 커지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곰곰이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엄마가 부스럼이 났을 때 그거 자꾸 만지면은 퍼지니까 가만히 두면은 그게 낫는다 그랬는데 미움도 그냥 가만히 두면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계속 그 싫어하는 대상을 떠올리면서 괴로운 걸 떠올리면서 미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발목을 조이던 무거운 그걸 뭐라 그러죠? 쇠수랑이 뭐라 그래야 돼요? 쇠고랑? 쇠고랑. 쇠고랑 같은 미움을 떨쳐내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할까? 하는데 그 남자아이의 발목에 얘 얼굴이 쇠고랑처럼 딱 묶여있는 게 보여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 남자애는 뭐 때문에 얘한테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다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라 저 사실 결말이 나올 때까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잖아요. 해결 방안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현명하게 딱그 지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인상 깊게 보고 좋았습니다. 다음 책 소개해 주세요. 달 밝은 밤, 전미화 작가님 그림책이고요. 창비에서 올해 나왔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권씩 꽂히는 것 같아요. 올해 꽂힌 책은 이달 밝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을 봤느냐, 이 책을 봐야 한다. 또 올해 홍보대사. 작년에 오퍼튜니티, 맞아, 올해는 이제. 맞아. 계속 그 얘기만 해. 전미화 작가는 뭐 오래전부터 좋은 작업 많이 하셨고, 특히 뭔가 이렇게 남다른 주인공, 약간 소외받는 가정폭력이나 뭔가 생활고나 이런 것에 그런 저소득층 아이랄까, 뭐 아무튼 주인공들 다루고, 네, 힘든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자기 세계를 펼쳐가서 계속 뭐 이렇게 많이들 주목하고, 시중에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니지만 계속 주목하게 되는, 앞으로 또 어떤 책을 낼지 늘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작가긴 했는데, 이번 작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그런 주제를 다룬 책과 또 다른 뭔가 시원함과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책만의 뭔가가. 이 주인공 아이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랑 싸우고 시작이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래요. 아빠는 비틀거린다. 어제도 그랬다. 그리고 아빠를 부축하는 아이의 뒷모습, 아이와 아빠의 뒷모습이 나오고 엄마는 한숨을 쉰다. 나는 달을 본다. 아 근데 이 책이 또 되게 좋았던 게 그 전개도 좋지만 뒷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가 한 장 한 장이 팡팡 뭔가 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장 한 장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막 뭉클해지기도 하고 아이의 마음에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림 표현 자체가 그 아이의 마음에 확 녹아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 계속됐다를 그 아래쪽에 쭉 널려있는 술병을 바라보는 아이의 그 황망한 표정으로 표현한 것.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좋고. 이것도 엄마는 늦게 들어와 잠만 잤다. 거기에 아이가 엄마 등에 딱 걸쳐있는 이 모습도 너무 짠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엄마는 막 피곤해서 진짜 암 안사 귀찮은데 그래도 아이 손은 잡아주고 있지만 아이는 어떻게든 엄마의 품에 가까이 가려고 다리 쫙 뻗고 내가 맨날 달라붙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 아이는 그런 쓸쓸한 엄마도 아빠도 자기를 보지 않고 맨날 울적한 그 나날의 쓸쓸함을 달한테 뭔가 위로를 받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바라봐주는 건 달밖에 없는 거죠. 이야기는 그래요. 엄마는 떠나버리고 아빠는 내가 금방 달라져서 엄마 데려올게 뭐 이래놓고는 맨날 똑같이 술 먹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의 절창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서점에 서가지고 이렇게 넘겨보면서 진짜 눈물이 찌르륵 나와버렸어. 그 이런 책은 딱 덮을 때 뭔가 이렇게 답답하다.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책들이 그동안 좀 많았는데 근데 이 작가는 그걸 했어.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달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규하듯이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어쨌든 아빠도 부축하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잘 살 거다라고 이렇게 비장하게 각오하는 그게 그런 힘든 아이의 마음에도 잘 이렇게 위로를 해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아이들도 이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에도 공감하거나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모로 훌륭한 너무 멋있는 책이었어요.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뭔가 좀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순간들이 교차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작가님 너무 훌륭하게 이야기 한 편에 잘 완성해내서. 오랜만에 저렇게 된 것 같아. 그간 좀 추상적이고 약간 좀 관념적인 책을. 그렇죠. 약간 관념적으로 많이 갔었죠. 한동안.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나? 딱 했는데 저는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를 소개할 건데 고종순 작가랑 사실 전미화 작가는 둘 다 약간 사회 문제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예민하고 풀어내는 것도 좀 비슷한 전개가 이렇게 있는데 결론 부분에 가면 되게 색깔이 달라지는 작가인 것 같아요. 대척점에 있는 작가라고. 그러니까 비슷한 다크의 기운인데 결론은 딱 약간 다르게 돼. 그런 작가 오늘 두 명이 보이게 되는데 전미화 작가는 굉장히 힘이 있죠. 밝고. 밝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밝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를 읽다 보면 또 다른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죽음에 관한 건데 이거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여러 그 레퍼런스를 가져와가지고 완성한 작품이더라고요. 발표한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노른자 책방에서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완성을 했는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일단 자기가 썼던 안녕하다라는 에세이에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들고 오고 죽음이란 어떤 생각과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주인공이 사냥이에요. 그리고 사냥이 이제 늙어가지고 노인이 된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노인네가 어느 날 지팡이를 한번 놓쳐요. 그러더니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지팡이를 놓쳐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되게 그런 신호 는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물건 같은 거 막 놓치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들이 만약에 지팡이를 여러 번 놓쳤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냥이 자기는 현명하기 때문에 틀린 적이 없어. 그래서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지. 멋진 죽음을 계획을 합니다.
아주 너른 들판에서 미친 듯이 막 재규어를 몰면서, 그때 산호효과가 생각나네. 재규어를 몰면서 막 바람을 가르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멋지게 달리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짐을 챙겨가지고 들판을 딱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 들판이. 여기서는 내가 멋지게 죽기는 힘들다. 그래서 높은 곳에 절벽에 올라서 이 지긋지긋한 지팡이를 팍 버리고 하늘을 나는 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래 그거야! 그래서 높은 언덕 쪽으로 가는데 웬걸? 못 올라가네? 당연하겠지? 너무 힘들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맑은 물에 가서 내가 물에 가서 빠져 죽으리라 멋지게. 그래가지고 물에 딱 갔는데 그 물 수면에 비친 내 모습이 그 젊고 멋졌던 그 사냥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늙고 초라한 모습이 물에 비치는 거야. 에이씨 보기 싫어. 그래서 안 들어가. 어떡하지? 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일단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일단은 피로한 몸을 일단 누이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선 계속 잡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잠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인데, 사실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자기 뜻의 의지를 막 펼치려고 하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환상에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여지없이 깨는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경도되면서 봤어, 사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늙은 사냥을 다 돌아다니다가 안 돼서 죽기 딱 좋은 곳이 생각나지 않았어. 그리고선 이 광활한 이 펼치면에 집으로 가자, 쌍따옴표 집으로 가자 딱 나오고 이 노인이 노란색 지팡이를 막 흔들면서 비틀비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작은 컷, 광활한 흰 그곳에 나는 이 페이지를 보고 정말 빵 터졌거든요. 이게 너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해서 아 정말 너무 와닿고,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남편한테 이 책을 보여주지 않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너무 박장대소를 했을 정도로 공감이 됐던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는 태어난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죽을 날이 좀 더 가까워진 그런 나이에 너무 다가온 내용인 것 같아, 이 내용이. 빵 터져서 웃고 이 마무리한 것도 너무 좋았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또 하나 별명을 붙인 게 트리밍의 그림책이라는 별명을 좀 붙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바트게 인물들을 이 광활한 페이지에다가 바트게 붙여놨는데, 특히 길을 가는 이 사냥의 모습을 보면 몸통은 거의 보여지지 않고 얼굴만 보여진다던가 하단에 굉장히 격한 그 극한의 트리밍을 많이 써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작가도 그런 트리밍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했겠지만, 이 책을 디자인한 저희가 팟캐스트에 종종 나오는 고선아 디자이너님이 이 책을 디자인을 했는데 디렉팅까지 쭉 이끌어가면서 사냥의 모습이라던가 사냥이 너무 사냥스럽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또 만화스럽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면서 의논을 하고 구성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끔 했더라고요. 작가 발표할 때 디자이너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계속 계속 얘기가 나와요. 뭐 너는 왜 사냥을 생각했어? 서부터 시작해서 질문과 의견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낸 책이라서, 저는 이게 편집자 그 만만한 책방의 전소연 대표와 고선아 디자이너와 고종순 작가가 셋이서 함께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하반기에 인상 깊은 책으로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다람쥐는 온 세상에 하얗게 사심 가득한 선정. 제가 출연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작수사는 소개해야죠. 온 세상에 하얗게는 이거 이번 달에 나온 거더라고요. 맞아요. 12월. 와, 따끈따끈한 책이야. 제가 사랑하는 고래 이야기에서 듣고 계시죠? 사심. 고래 이야기에서 출판되어서 이렇게 막 목이 쩍 따라붙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이제 면지에는 마을과 떨어져 있는 울창한 숲속에 집 두 채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도나연 씨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이사옵니다. 추운 곳에 살다가 따뜻한 이곳으로 이사온 할머니는 잔소리가 많긴 하지만 이웃집 청년 도나연 씨를 살뜰히 챙겨줍니다.
도나영 씨는 그런 할머니가 싫지만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시장에 갈 때면 도나영 씨도 따라갑니다. 이것저것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잔소리를 늘어놓는 할머니와 백수 같아 보이는 도나영 씨를 마을 사람들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할머니와 시장을 다녀온 도나영 씨는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듭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따뜻한 이 마을에 무슨 일이죠? 새하얀 눈이 펑펑 내려 온 마을을 덮어버립니다. 도나영 씨는 으슬으슬한 기운에 잠을 깹니다. 창밖이 무슨 일인지 어둡기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도나영 씨는 으악! 순식간에 눈더미가 그냥 와르르 쏟아져서 깔려버립니다. 그리고 지붕에 굴뚝을 통해 나가본 도나영 씨는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한 걸 봅니다. 지붕까지 눈 속에 파묻혀버려 모든 세상이 하얀 그걸 본 도나영 씨는 할머니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삽을 들고 나와 할머니 집을 막 파헤쳐서 문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도나영 씨에게 잔소리부터 늘어놓습니다. 두툼한 겨울 옷을 입은 할머니는 반팔에 반바지에 덜덜 떨고 있는 도나영 씨에게 겨울 옷과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처음 닥치는 추위에 떨고 있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옷장의 옷을 보따리에 싸고 창고의 비닐포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둘은 비닐포대 눈썰매를 타고 그냥 막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상하게 내린 눈도 못마땅하지만 갑자기 마을에 나타난 할머니와 도나영 씨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가져온 커다란 보따리로 궁금해합니다. 눈처럼 불편하게 내려온 할머니와 도나영 씨. 이제 둘은 어떤 일을 시작할까요? 그나저나 이 펑펑 내린 눈은 녹기나 하는 걸까요? 다람쥐가 제가 어렸을 때 허리까지 눈이 많이 와서 기억이 있고 그 기억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눈을 치웠던 그런 소중한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책. 그림만으로도 작품이 되는 그림책. 성격은 시니컬하지만 그림은 따뜻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석구 작가님의 온 세상에 하얗게 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지금 94를 쓰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죽겠구만요. 주문해서 사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퀄리티 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시다니 한 장 한 장이 정말 그래야 작품 같고 그 속에 세 군데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찾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숨은 곰과 다람쥐와 공공님이 등장하는 그림책입니다. 찾아보세요. 우정 출연. 근데 그때 뭐 우리를 특별히 생각해서 우정 출연했다기보다 아니야 난 특별히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한 걸로 합시다. 근데 나 다음 책 출연 안 하면 나 막 화낼 거야.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진실은 뭐냐면 물론 이석구 작가가 굉장히 우리랑 되게 가깝게 작수사를 하면서 더 긴밀하게 세상에 아마 친구보다 더 많이 만났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씩 꼬박꼬박 만났으니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온 세상이 하얗게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어쨌든 클로즈업에서 예를 들면 좀 중간 풍경에서 원경으로 이렇게 갈 때 마을 사람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와야 되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데 이 마을 사람을 상상하는 게 감당이 안 되더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나도 몰랐다. 내가 서점 주인이었어. 아 여기 크리스탈 서점 있어요? 오, 크리스탈 서점의 주인이더라고. 아주 센스 있는 이름. 그거 나 페이스북에서 알았네. 아 페이스북에 쓰셨구나. 그리고 자기 둘은 단골 손님이야. 소중한 분들이네요. 아 그러고 나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직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연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몇몇은 내가 아는 여기 그 김미희 작가도 있어. 아 그분이구나. 김미희 작가랑 김미희 작가 아들 김미희 작가 남편. 근데 여기 김미희 작가 남편은 작고 하셨는데 그 대학 동기예요. 둘이 김미희 작가가 대학 후배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만난 것도 있고 그분. 이게 유진 작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한성욱 선생님 아니에요 혹시?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 맞아. 한성욱 이렇게 한 장면만 나와도 포스가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어쩜 이렇게 닮게.
그림책 작가 찾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주변에 다 아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 출연을 하고 있어. 한성 선생님 뭘로 설정하셨으려나 궁금하네. 근데 나는 우리 이석구 작가님이 한번 여기 출연한 출연진들과의 실제 인물 간의 그 연결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놓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겠다. 색깔 되게 잘 나왔다, 그죠? 색깔, 너무, 예. 네, 그때 뭔가 예, 잘 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화가 이게 아크릴이라서 원화가 훨씬 더 발색이 좋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면지에 나오는 이런 색깔들 되게 잘 안 나오는데 근데 되게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 스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받았잖아. 안 나와가지고 색이. 그렇게 생겼었어, 원화가 그때 봤을 때. 안 나오겠다. 스케치에서 막, 안 된다고 막. 그 나중에 수정컷이 있었거든요. 수정컷이 생기면서 다시 그렸는데, 그 그리면서 스캔이랑, 그러니까 그 화면이랑 내 원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을, 면지하고 여기 요 부분을 다시 그렸어. 그러니까 전체 다시 그린 게 아니라 색을 좀 더 다 잘 나오게끔 본인의 발색을 약간 바꿨어. 좀 더 차이를 많이 준 거지. 진짜 나중에 나 돈 좀 많이 벌면 석구 작가님한테 초상 같은 거 의뢰해야겠어. 그게 너무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인물들이 매력이 있게 다 표현이 돼서 그 배경에 그런 게 더 있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싶네요. 막 서점 주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배경이 아니라 그 진짜 서점 같은 것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또. 지금 사서 봐. 그러니까 그림 너무 좋아요. 진짜. 값어치가 있어요. 그림 봐봐. 그림 보는 그 맛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황혼 내릴 때 느낌도 되게 좋고 면지 그림, 면지 색깔도 너무 좋고 뭔가 이렇게 뱃속에다가 손 집어넣은 남자 청년의 그림책에서 주인공으로 나올 일이 잘 없잖아. 그 점도 되게 독특하고 계속 그랬죠? 그 전작도? 그 전작은 애기나 아이 나온 것도 있고요.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수줍음 많은 남자였지. 여기 나오는. 네네 맞아요. 사람의 맞아요. 나오는. 브래드 씨였나 뭐. 브래드 씨. 열심히 잘 만들어줬고 그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 사업에 돼가지고 나오기도 해서 힘 받으면서 나왔는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0년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았대. 이게 사냥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 같아요. 이거는 우수기의 콘텐츠고 우수 출판 콘텐츠 선정작이고 얘는 똑같을걸요? 창작 지원 사업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았어요. 이건 뭐 고생 많이 한 책이죠. 다들 뭐 고생이 안 한 게 어딨어. 그리고 이 코로나 속에서 창작 그림책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서 다들 그래도 준비하던 것들도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멈추지 않는구나라는 우리 오늘도 그리고 하반기 책으로 다 국내서를 뽑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름. 다들 작업들 하고 있구만.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아. 뭐해? 왜? 아나 아무 생각. 어머. 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무슨 소리야? 집에서 전했어. 다람쥐로 돌아오세요. 아니 그동안 도서관에서 뭐 짝짝 뽑아놓은 게 있다며. 올해 지금 코로나 시기에 판매가 다들 늘어가지고 좋겠다. 그래서 책도 많이 내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반기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마 멈춰져 있군. 얼른 두 달 만에 완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내세요. 뭘 멈춰져 있어. 그래도 올해 책 냈잖아. 단냥이도 단냥이. 내고. 다람쥐가 했던 단냥이는 도깨비 단냥이었나? 도깨비 단냥이요. 단냥이는 캐릭터 좀 이쁘게 그려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캐릭터도 엉뚱하게 찍어주시던데 나는 왜? 내가 네 가지 그 베리에이션 보냈는데 미는 건 첫 번째 거였는데 네 번째 거 딱 찍어서 이런 어쩔 수 없지. 안 미는 건 빼셨어야지. 디자이너의 마인드로. 디자이너의 마인드로.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 책은 캐릭터의 승리야. 요번에 장발의 도깨비가 등장했어 드디어. 그렇게 장발이 많지 않았는데. 맞아. 머리 이렇게 땅으로 질질 끌리는 정도로 장발의 도깨비 캐릭터가 탄생해서 근데 너무 귀엽게 잘 탄생해서 여자 도깨비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여자는 아닌데, 머리를 기니까 뭐 나름 여자 느낌 나고 그것도 재밌는데 도깨비를 여자로 생각할 일이 잘 없잖아. 나는 그거보다 그 머리에 까치집처럼 그 새들이 산다라는 거, 새집을 지어가지고 그 새들이 그 안에 살면서 도깨비의 생각을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귀엽다. 도깨비가 약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면 막 새들도 애구구구 애구구구 계속 이렇게. 근데 그 아이디어는 다람쥐 아이디어였거든.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잘하면서. 나는 사실 오늘 같이 선정한 책 중에 숨은 고민 선정한 그 미음 있잖아. 진짜 많이 와닿거든. 왜냐면 미음은 진짜 집중할수록 더 커지잖아. 옛날에 나는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지 몰라서 막 차오르는 이 원망과 미움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욕장부를 만든 적이 있어. 이거 뒤쳐봐야 돼. 이런 다람쥐 이거 이런 수문도 이거 뭐 써있는 거 아니니? 근데 이렇게 진짜 그 표지에다가 욕장부라고 써가지고 어머 진짜요? 아직 남아있어요? 참 신하다. 버렸어요? 근데 내가 왜 유출해야 되는 거 왜 버렸냐면 그거를 반년 정도 썼나? 와씨 이러면서 막 폭주해 막 이러니 이러면서 막 그 욕장부를 썼는데 그거를 쓰면은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치더라고 오히려 그게 그 더 막 쌓이고 그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그거를 쓰려고 할 때 펼칠 때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거야.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던 거지. 그리고 하도 어렸을 때는 그 장녀들의 약간 특징이 뭐냐면 장녀나 장남? 약간 고지식한 게 참 그 특징인 것 같아. 아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A면은 A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걸 일찍 깼어야 되는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일찍 깨버려야 되는데 안락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까지 다 그런 일찍 깰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리고 30, 40대 정도가 딱 됐을 때 되게 곤란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A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A를 뭐 꼭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A를 막 고집을 하면서 뾰족하게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러다가 막 분쟁이 일어났어. 나는 그게 분쟁이 일어났다가도 해결할 때 너 왜 A를 받아들이지 못해? 나는 이래서 A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 그러면 우리 서로 A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는 정리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피곤하네. 근데 그 A를 정리할 기회조차도 막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얘기를 저렇게 끝내지 못했는데 마음에 막 걸렸었거든. 시간이 한 1, 2년 정도 지나고 그 상대방하고 딱 만났을 때 상대방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막 아 김건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살짝 내가 놀랬어. 그 A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A를 붙잡고 A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만 막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이거는 정말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상대방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 미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미움을 키우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 그리고 스트레스를 내가 막 받는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미움에 집착할 때도 있어. 그거에 막 쾌감을 느끼면서. 그럴 때도 있거든. 오히려 막 아픈 데를 스스로 막 건드려서 내가 정당한 이유를 지금 다른 거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이유를 막 대는 거야 나한테.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써먹을 수도 있거든. 근데 저 책이 조금 아쉬웠던 게 그 미움을 이만큼 잘 키워놓고 재미있게 키워놓고 미움을 해결할 때 너무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야. 사실 미움을 키우는 것보다 미움을 잦아들거나 해결하는 게 더 어렵거든. 맞아요. 그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고 그게 고통스럽거든 사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애들한테 좀 더 잘 보여줬더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 책이 되게 그 표현 같은 게 막 재밌다, 공감된다 하면서도 별로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지가 않은 게 진짜 그냥 쓱 관념으로 넘어갔잖아요. 다 문제 해결 같은 게. 근데 관념으로 뭘 해결하는 건 좀 어른들의 일인 것 같고, 책에서는 조금 더 관념이 아닌 사건으로 뭔가 그런 걸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책들이 되게 관념적으로 요즘 접근하는 그림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책도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뭐가 되게 그 미움이랑 감정이 폭발적이고 막 큰 힘든 거니까 그만큼 해결책에도 좀 폭발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클라이박스를 만드는 게. 근데 그 점이 진짜 좀 맥이 빠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앞부분에서 되게 공감하면서 읽다가. 그 생선가시처럼 딱 걸린 그 미움은 너무 표현을 잘해서 되게 좋았는데. 뭐가 나고 막 이런 것도. 어, 근데 난 저런 적도 있거든. 말 한마디에 이렇게 부스럼이 확 올라온 적도 있거든. 열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지, 진짜. 진짜 이렇게, 이렇게 빨간 그 알레르기처럼 쫙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이 사람한테.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해를 입지 않고 그 심리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도 이렇게 물리성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살면서 좀 배웠던 것 같아. 어쨌든 아이들은 좀 인상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또 속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면 이 해결하는 데 얼마나 힘들까. 조은희 작가님 속편 준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전미아 작가하고 조은희 작가하고 고종순 작가 요새 아주 무슨 한 책을 막 쫙쫙 내는 그러니까 1년에 도대체 몇 편을 내는 거야? 지금 내 책꽂이 내가 최근에 그림책을 많이 샀는데 고종순 작가 책이 몇 권인지 게다가 요즘 또 자리라는 김소희 만화가의 작품이 또 만만한 책방에서 나왔는데 그게 다 고종순 작가랑 같이 얘기여가지고 와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오래오래 웅크리고 있던 진짜 힘든 시기 그 자리가 두 김소희 작가랑 고종순 작가랑 둘이서 옛날부터 뭐 대학 동창이고 같이 정말 힘든 시절에 돈벌이도 거의 없고 뭐 그런 시절에 둘이서 자취방 찾아다니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처절한 우리 식구들이 다 충격받은 게 장롱 속에 화장실 변기가 있는 그런 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가 계속 얘기해. 그 장면만 딱 보여줬거든. 야, 이런 집도 있대. 하고 보여줬거든. 장롱 속 변기.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자개장 속에 변기를 봐. 왜? 그게. 화장실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예, 그 배관 있는 그 라인에 어떻게 따로 뭔가 공간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이 참 살기 처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새로 내는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반지하 옥탑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장롱 속에 변기 있는 그 집은 되게 비교적 멀쩡한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딱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자개장 속에 변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는 보기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집을 계속 찾아다니는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많이 편찮으시고 이런 것도 막 그 시절에 또 너무 힘들게 지내서 그러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좀 자기를 많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를 발표하는 작가와의 만남 그걸 보니까 본인이 그때 좀 아꼈더라면 근데 26살 때 발병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다니셨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진짜. 좀 기대고 조금 게을러도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또 나름의 완벽주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책 보니까 그 김소희 작가는 딱 만화가답게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고정순 작가한테 많이 기대는 그런 스타일 나오고 고정순 작가는 밤새 일하고 새벽에 밥 딱 차려놓고 잠자는 그런 타입인 거야. 우와. 그렇게 몸을 혹사했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때 건강만 뺏기지 않았다면 이 작가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또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또 이런 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쨌든 또 어느 늙은 사냥 이야기 이런 거를 지금 40대 중반인 그 작가가 할 수 있는 게 또 아픔이 또 힘이 되어서 그렇죠. 좀 아이들이 어려움을 일찍 겪을수록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어른 같은 애들 이렇게 보면
이 달밝은 밤에 아이가 커서 고정순 작가가 된 거야. 아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지. 뭐 가정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런 어려움이. 그 부분도 근데, 잘 몰랐는데 명확하게 나와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물론 뭐, 에세이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스럽게 자기 그걸 하려고 가족, 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자처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스럼을 계속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살짝 이렇게 딱 손바닥 뒤집듯이 착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닌데 왜 저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 계속 긁고 있지? 막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달밝은 아이의 전미화 작가의 이 달밝은 아이 이 아이도 사실은 그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성이 있는 아이인 거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이가 이 아빠나 엄마보다 이 아이가 진짜 대단한 거고 아이들이 이 책을 본다면 자기 내면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주변을 휘둘르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아빠가 있고 얘는 이런 엄마가 있어서 불쌍해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마음을 잃고 너도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너의 마음속에 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게 나는 너무 좋았어 이 책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책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나 뭐 그런 소외당하는 사람을 대상화하기가 쉽잖아요. 주인공으로 바라보기보다 조금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어떤 대상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이 책에서는 진짜 오롯하게 딱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조금 허무한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힘든 아이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가 다른 맥락에서 나왔으면 좀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저 이야기의 맥락에서 마지막에 딱 저 얘기가 나올 때 와 되게 좋더라고요. 좀 안타까웠던 건 이 부분이죠. 곧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도 술을 끊겠다는 아빠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건 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조금만 잘못 그 이야기를 쓰면 되게 자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공감 있게 그래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 내가 내 마음도 추스리게 되는 그런 전개를 이끌어냈다라는 게 전미화 작가의 약간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한테 우리가 힘을 받게 되죠 진짜. 되게 좋았어요. 좋은 책이 많구만. 나 오랜만에 좋은 아, 올해의 책인데 아, 어디서 맞아. 안 뽑아주나 올해 책. 아니 이거는 근데 지금 평이 되게 좋거든요. 얘가 10월에 나와가지고 아직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만약에 이게 북 콘서트나 예를 들면은 도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회자가 많이 됐을 책인데 전미화 작가도 원래 그런 걸 좀 안 하지 않아요? 아, 이 작가가 그렇게 그쵸?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메가폰으로 확성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되게 많이 얘기했을 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을 본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다. 그리고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정말 빵빵 터질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지금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고정순 작가는 그 와중에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온라인 뭐 또 비대면 무슨 만남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야 진짜 열심히다. 이제 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덜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계속. 어디 가는 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대단하고 우리 팟캐스트도 와줬었잖아. 내가 되게 우리가 일찍 모셨어 다행히 더 바빠지기 전에 엄청 걱정했잖아 여기 그 녹음실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녹음실을 옮겨야 되나 할 정도로 되게 좀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지 근데 나는 소개는 안 했지만 만타와 물고기 이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 전혀 몰랐어요 무슨 책인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저기 현암준이야 그 은나팔 현암준이와 같은 회사잖아요. 이 책이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그 뭐냐 언리미티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쇄되지 않은 출판되지 않은 프린티드 아이디어 그랬던 것 같아. 아이디어스 스가 빠졌네.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전 언프린티드 아이디어스에서 선정된 작품이 많다고 하고 그때도 이렇게 도마 위에 생선처럼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인상적이다. 그런데 이게 글이 없었나? 그때 이렇게 보면서 어렵다 이러면서 뭔가 들고 물고기를 들고 튀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봤거든. 근데 이게 현암주니어에서 이렇게 책이 나오고 꼼꼼하게 이제 보게 된 거야. 그래도 그때보다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꼼꼼하게 보면서 야 이게 되게 포스트모더니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화자가 누군지 저는 되게 헷갈리게 돼 있고 이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다의 꿈과 그 소년에게 교감이 되는 원래 태초의 자연에 있었던 그 부분의 어떤 연결점도 애니메이션적으로 이렇게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이렇게 통하게끔 그 통로 설정도 되게 잘했고 동선도 되게 잘했는데 얘가 이 죽은 생선 요리가 되기 직전에 물고기를 들고 바닷가로 쫙 달려가거든. 그 달려가는 동안에 여정이 되게 녹록치가 않아. 물고기를 뺏으려고 하는 애도 있고 뭐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왜 죽은 물고기를 들고 튀어 산 나를 데리고 가 막 그러는데 얘가 무시하고 이제 죽은 물고기를 들고 바닷가로 막 내달리면서 뭐 고양이도 만나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닷가에 딱 도착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바다를 만났어. 근데 바다보다 먼저 갈매기떼를 만났어. 그래서 갈매기떼가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던 죽은 물고기를 향해서 몰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은 물고기를 다 빼앗기고 뼈만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얘기를 이 소년의 이 물고기를 들고 움직이는 애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뼈만 남게 되는 물고기의 화자를 갖고 얘기를 해. 물고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엔 되게 헷갈렸거든.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랬는데 물고기가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이 소년이 이 뼈만 남은 물고기를 바다에 놔주면서 그 소년이 이제 드디어 처음 얘기를 해. 그리고 바다의 시작은 땅이 끝나는 곳, 바다의 시작은 길이 끝나는 곳. 이게 또 포르투갈의 어느 항구에 뭐 해양시대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했던 그 얘기더라고. 이 진행이 시부도랑 되게 비슷해. 불교의 시부도. 아, 시부도. 내가 어떤 거에 빠져들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막 수련을 해가 되게 그 서로 돌보금 하면서 내가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고서는 그 깨달음을 얻어서 더 정진하려고 할 때 그게 무가 돼. 없어져. 아, 맞아. 소가 없어져. 내가 그거가 없어지면서 무라일체가 딱 되는 거야. 완벽한 무라일체가 되고 그걸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 길이 끊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야. 이러면서 야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려운 시도를 진짜 그림책으로 해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실험이 들어간 되게 욕심 가득한 그림책인데 그림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실험의 흔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어. 만타와 물고기. 그래서 인상 깊게 막 본 책 중에 하나예요. 소개하기에는 좀 애매한 선상인데 눈여겨볼 만한 작가고 눈여겨볼 만한 그림책이고 저걸로 영향받고 파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림도 되게 좋은데요. 이미지가 되게 독특해요.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처리한 거를 되게 신기하게 얹었네요. 이 손작업을 한 거를 가지고 컴퓨터로 다시 처리를 한 건가? 이렇게 그건... 일부러 약간 이렇게 뭐야 도트 드러나게 막 한 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되게 그냥 손그림 같은데 다 그런 처리가 의도적으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 약간 그림 깨진 것 같은. 위에 컴퓨터 작업을 다시 했네. 저는 더 가져온 책 식빵 유령과 우리 곁을 떠난 윤지혜 작가님의 마지막 책 도토리. 진짜 마지막 책이 됐어. 그때 왜 홍보할 때 마지막 책이라고 왜 하냐고 막. 맞아. 불만스러웠는데 진짜 마지막이 됐어요. 귀여운 책 하나를 딱 남기고 가셨어. 담담하게 윤지혜 작가도 뭔가 조금 힘을 주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그냥 힘 빼고 담담하게 정말 아이한테 딱 이야기 하나 잘 선물하고 떠난 것 같아요. 윤지혜 작가가 만약에 계속 살아있었다면 또 건강하게 있었다면 전미화 작가나 조원희 작가 못지않게 다작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작가적인 욕심도 굉장히 많죠.
데뷔작 구름의 왕궁 알람사바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걸 담으려고 했고 또 방긋 아기씨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뿅가맨 뿅가맨 진짜 좋아하고 나 거기서 빵 터졌잖아 내 다섯 평생 저런 건 처음이야 막 이런 얘기에 아 진짜 이 작가 진짜 너무 이렇게 생각도 되게 많은데 리얼하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너무 아까운 작가가 근데 아까운데 우리한테 준 게 너무 많은 작가인 것 같아 정말 그 상황을 다 숨김없이 그 사기병이라고 하는 걸로 다 표현을 해주고 막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을 작가다. 작품도 되게 좋고 나는 저 지금 윤재 작가님보다 저 위에 윤지. 지금 있는 윤지 작가. 이름이 횟자만 빼면 윤지가 돼. 식빵유령. 저는 이 책을 식빵유령으로 할까라 또 살짝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달밝은 밤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이걸 선정하고 식빵유령도 같이 가져온 게 우리 집 어린이가 이제 그림책을 제가 가져와서 보면 잘 안 보거든요, 대체로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넌지시 보더니 계속 끝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어떤 책을 보다가 마지막에 아, 결론이 너무 뻔한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평가는 애가 책을 읽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어서 와 이제 저런 표현도 할 줄 아는구나 신기했는데 그러면서 딱 이 식빵유령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은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따뜻하게 그 이야기를 잘 풀어서 코점이 어떡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고양이 얘기나 이런 것들이 또 꽤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림책에서. 근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다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길고양이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근데 나는 저게 되게 좋았던 게 고양이 얘기를 뒤로 숨겨놓고 그 제과점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한 생각? 살아있는 생각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저 캐릭터를 식빵 이라고 했다라는 게 되게 좋았고 저 윤지 작가가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언더에서 내고 있는 그 만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몇 년간 자기가 그렇게 독립 출판을 하면서 했던 그 가락이 이야기들에 녹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대단한 방귀나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그때도 되게 독특하고 좋았어. 그리고 그림 스타일이 매번 바뀌어. 매번 바뀌어서 이게 윤지라고? 뭐 이게 늘 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야기가 그때도 되게 좋았지만 이렇게 덕지덕지 같은 그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이 다음에 내가 봤던 게 쑥 지나서 마음조심이라는 책을 봤어.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난 그 소심한 사람들 내가 완전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잖아. 소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뭐 이렇게 놀라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의 이야기야. 근데 그거를 또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슨 개 그 각각류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누군가는 뭐 별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신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책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었고 감정 표현은 이렇게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한 게 좋았는데 그것도 뭔가 얘기가 많아 보였거든. 근데 이 식빵유령에서는 너무 간결하고 저는 옛날에 간절하고. 민들레 친구들이라고 이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림만 그리신 건데 그러니까 뭐 민들레를 그렸는데 민들레가 진짜 막 살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표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계속 눈여겨봤는데 뭔가 좀 독립 출판한 그게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색깔 엄청 강렬하잖아요. 마음 조심도 지금 살짝 들여다보니까 색깔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만화도 그랬어. 그 만화 산만하고 산만하고 근데 진짜 지금 이번 식빵유령에서 딱 그 만화적인 장기랑 이야기의 힘이랑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고선아 선배가 하셨더라고. 그 마음 조심도 고선아 선배님이 하고 하시고 이것도 고선아 선배랑 했더라고. 그래서 역시 디렉터가 되게 중요해. 맞아. 그 역시 고선아 선배님 굉장히 아끼긴 하셨어. 그래서 그 만화를 우리가 제가 본 것도 고선아 선배님 통해서. 거기서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건 아니고 어디지? 언리미티드 에디션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판매할 적에 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이런 쪽으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마음조심 나올 때도 다시 대중서 쪽으로 좀 오실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때도 뭔가 실험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식빵유라고 완벽하게 대중서의 느낌이 그리고 너무 그 본인의 색깔이 있는
있는 상태에서 면분할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개할 때도 그렇고 색깔이 잘 드러나는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고 대중적으로 가야겠다고 작정했다기보다 좀 뭔가 가다듬어지고 이렇게 그런 걸까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그 마지막에 계속 기다리는 과정 있잖아. 그 고양이가 어느 시간 동안 오지를 않잖아. 계속 그 유령이 이렇게 자기 할 일 하면서도 기다리는 페이지를 할애하는 그 부분이 나 너무 좋았어. 궁금하고 계속 넘기게 되고 그 결말을 알았어도 다시 돌아가서 그 장면을 보게끔 만들더라고. 이 책이 되게 신기한 게 되게 길잖아요. 페이지도 엄청 많고 또 만화라서 칸도 많고 근데 짧게 느껴져? 짧게 느껴져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게 이렇게 두꺼웠어? 똑같이 저랑 그러더라고요. 그 힘은 또 뭘까 신기하더라고요. 저 책도 사야겠구나. 주머니가 열리네. 이야기를 잘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디테일을 살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전체 스토리는 딱 정리가 되니까 이제 짧게 느껴지는데 또 그 안에 디테일들은 풍부하게 볼 수 있고 그런 면도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진짜 막 그 막말토끼 집 어린이가 결말 부분을 깜짝 놀랬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누구든지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너무 예상 밖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예상을 별로 하지 않았던 결론인 거야. 되게 슬프게 느끼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더라고. 슬플 수도 있지만 식빵 유령도 근데 그 식빵 유령이 막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너 이렇게 돼서 오다니 이렇게 되게 짠한 그 느낌이 있었어. 짠한데 또 이렇게 막 귀엽게 그럴까. 아니 이 귀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 중성화 수술했을 때 잘라준 그 귀 표현한 것도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게 책에서 그런 귀 실제로 잘 못 본 것 같아서 실제로 자기가 키우니까 세 마린가 네 마린가 키우던데 QR 코드 있어가지고 찍어봤더니 영상이 남편하고 같이 하는 깔끔하고 굉장히 깔끔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그림들을 보면서 뭔가 되게 정신없으신 이런 이미지로만 생각했네. 와 이렇게 뭔가 미니멀하고 되게 깔끔 이런 느낌 좋다. 영상 되게 잘 찍었더라고요. 봐야겠다 한번. 주변을 깔끔하게 해놓고 그림에다가 욕망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림을 항상 덕지덕지 화려하고 막 온갖 색깔 전천연색으로 근데 워낙 생각들이 되게 독특해서 아, 잘 다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단한 반기로부터 지금 한 15년 정도 됐나? 그 정도 작업을 꾸준히 하니까 뭔가 자기만의 이야기의 어떤 전개법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봤던 작가인데 아 기분 좋은 작품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식빵 유령 보면서 중견 작가가 이렇게 딱 뭔가 보여줬을 때 그 오 역시 막 이런 이제 중견인가? 중견급이 되신 거지. 그렇구나. 나도 늙어가는구나. 뭐 왜 이래요? 이제 50이야. 어제 누구랑 통화하면서 나 50이야. 막 낄낄낄 50이래요. 막 이러고. 이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야. 아, 뭐 이래요. 사냥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물건을 많이 놓쳐.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이렇게 놓쳐가는데 너무 몰입했어. 아니야. 왜 이렇게 잘 놓치지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물건을 막 하다가 이렇게 휙. 왜 그러세요? 만으로 40대 아직. 그러지 마요. 그래서 물건을 맞아요. 너무 자주 놓치면 이게 몸이 이상이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 이 늙음을 너무 표현을 잘했어. 이 지팡이 놓치는 거를. 그리고 이 지팡이만 노란색이잖아. 본인이 나중에 이 집에서 죽는 장면에 달이 지팡이의 색깔이 없어지고 달에 이렇게 노란색이 옮겨가거든요. 이 장면을 그렇게 반대하셨대. 이 고정순 작가가. 이 노란색을 여기에다 주는 게 색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디자이너가 끊임없이 주장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아 달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 해석이 이제 나오면서 독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게 맞았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건 사건이건 다 변두리에다가 배치를 하잖아요. 그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주인공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런 걸 너무 표현했을까? 첫 장부터 내가 이거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첫장 봐라. 젊고 멋졌던 사냥.
그 한가운데로 떡하니 차지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저는 옆방으로 쫓겨났어. 이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늙은 사냥이 되었지. 이 전체 페이지에 오른쪽 이 하단 아주 조그만데 구석에 이렇게 띵 이렇게 서 있는 이 늙은 사냥의 이 시각적 표현을 봐라. 이게 그림책이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기 네모난 화면을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해서 썼다는 게 되게. 그렇죠. 그 다음에도 양쪽 페이지에 인물들이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양쪽 가장자리 쪽으로 인물들을 배치하면서 트리밍이 심하면 사실 움직임이 되게 극대화되긴 해요. 나머지 삭제되는 부분을 상상하게 되고 연이어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광활한 이 나머지 이 페이지의 디테일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랑 이런 문자의 어떤 배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있게끔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그래서 내가 이 책 나와서 뭐 기뻐하기도 했지만 고선아 선배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되게 좋았어요. 나는 하반기에 정말 많이 떠들고 다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온 세상이 하얘게 좀 많이 떠들어줘야 되는데 나 혼자 얼마 안 됐잖아. 나 혼자 얼마 안 됐어. 이게 그냥 왕창 잘 팔려야 되는데 이걸 좀. 저 청박 너무 예뻐요 표지에.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이너분이 그렇게 했는데 박을 넣으실 거라고 그래서 나는 검은 박만 생각을 했어. 보통 박 그러면 그냥 우리 먹박 뭐 이렇게만 생각이 들잖아. 근데 저렇게 하늘 쪽 색깔이랑 잘 맞춰가지고 저렇게 청색 홀로그램 박을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색이 계속 달라져. 어휴 책등에도 박았다야. 큰데 쓰셨네. 그러니까 박이 참 의외로 되게 제작비가 그래도 아니, 이게 면적당이에요. 면적당. 그래서 이것만 이 제목만 하면 요만큼의 면적인데 이 표지까지 하면 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 책등에다가도 박 넣는다고 하면 막 욕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어떤 책에 작가 이름이 저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박을 넣더라고. 그랬으면 이 면적인 거예요. 가격이. 진짜요? 그렇게 맛있었나. 지원금 받아서 많이 썼나 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나는 저 이야기를 처음에 생감자가 들고 왔을 때 아까 젊은 남자 얘기 나왔었잖아요. 누구나 다 딱 보면 되게 백수 같아 보이는? 근데 본인이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좀 나이 든 남자가 대낮에 대낮에 그냥 뭐 후줄근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되게 백수처럼 보잖아요. 되게 쓸모없는 청년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자꾸 직장에 안 다닌다라는 어떤 이유로. 그렇지. 그런 오해에서 출발하는 그 이야기인 거는 맞아요. 저기 나오는 할머니 캐릭터도 사실은 사람들을 되게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고 꼬장꼬장한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싫어하는 그래서 두 왕따 캐릭터를 등장해서 그 왕따의 히어로화. 왕따가 세상을 구하는 세상을 구하는 근데 뭐 구한다기보다 뭔가 이 사람이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선입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내용인 거죠. 내용도 너무 좋고 그림 좋고 어쩔 거야. 근데 나는 저 발상이 되게 재밌었어요. 한 번에 눈이 확 와가지고 싹 덮여서 모든 게 이렇게 쫙 바뀌어지는 그런 그 발상이 되게 재밌었던. 그 눈이 오면 무조건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눈사람 만들고 무조건 이렇게 막 눈싸움도 하고 눈싸움하고 맞아. 그냥 의식처럼 그게 이렇게 딱 연락이 오는 거지. 눈이 왔다 이러면 그냥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딱 나가서 그 기분이 되게 기억이 오래 남아요. 나는 아파트 생활할 때는 사실 눈의 추억이 별로 없는데 4년인가 5년 정도를 그 상도동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도동이 약간 관악산 야산자락이 있는 데였어. 그래서 그 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은 구릉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오면 완전 짱인 거야. 눈썹에도 타고요? 그래서 진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목도리하고 장갑만 딱 모자만 쓰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가도 비닐 포대나 나무 뭐 이런 게 막 널려져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애들끼리 더 극한의 그 구릉을 찾아서 가는 게
극한의 구름 있잖아. 약간 더 경사도 막 있고 아유. 스피드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구름을 찾아내는 게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왔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다 연탄재를 뿌리니까 미끄러지지 맞아, 않게. 맞아. 그거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나이 드니까 이해가 되는데 옛날엔 너무 싫었어. 생각해봐. 언덕이 저갖고 가뜩이나 미끄러운 길을 미끄러져서 단단하게 올려놔봐. 그럼 어떡하냐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제일 그 뿌듯했던 기억이 눈사람을 너무 크게 맞는 거예요. 두덩이를 우리 힘으로 올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눕혀놨어 두 개. 잠자는 눈사람이라고. 오 아이디어 좋다. 잠자는 눈사람. 근데 그 아예 연탄 이거를 속에다 넣고 이렇게 그치, 막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아, 진짜? 그래야지 빨리 커지거든요. 어. 아. 밖에만 하얀 눈에 붙이면 돼. 그랬던 것 같기는 네. 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열흘씩 가요. 추워서 안 녹아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싫었을 거야 진짜. 우리는 했어 막 이러면서. 우리 그때 되게 눈 별로 많이 안 녹았던 것 같아. 추워서 그러니까 영화로 계속 며칠이 가니까 안 녹았지. 맞아. 지금은 온도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뭐 요즘 10도 막 이러니까 눈이 와도 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 눈싸움보다는 스키 더 많이 탔던 것 같아. 아 부럽네요. 부러워? 부럽기는 뭐. 중학교 때 엄마가 돈 많은 집에 애들을 딸려보내서 그때 우리 엄마 되게 힘들 때니까 가서 너희도 뭔가를 누려봐야 된다 이러면서 둘을 보낸 거야. 나는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서 스키를 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개걸음으로 걸어다니는. 그래서 진짜 이런 걸 왜 타는 거야. 이 짝대기를 갖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나중에 대학생이 됐을 때 우리 이모가 그때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머니가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스키장을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가더니 돈을 콕 쓰면서 배워 그러더라고. 아, 역시. 역시. 그래서 클래스를 그걸 배우고 나서 아... 이렇게 재미있게 타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았지. 일본 눈이 좋다면서 또. 일본에서는 안 타봤어. 아, 일본에서 안 탔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눈은 또 왜 좋아요? 눈 만들잖아요. 그게 빙질이 더 좋다면서 난 타봤지만. 북쪽에서는 또 안 만들어도 엄청 많이 오지 않아요? 그치. 축제도 하고. 걔네는 그 스키나 스케이트도 엄청 유명하잖아. 타는 선수들이 많잖아. 거기야말로 진짜 눈 오면 허리까지 오고 그러는 데가 많을걸? 북쪽에? 그 산이 되게 높아서 이렇게 뭐지 지대가 높아가지고 그 동경에서 좀 벗어나서 나가노까지만 가도 나가노까지 신칸센으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높은 산악지대가 나오는 거야. 거기는 추워 일단. 난 그 눈 축제하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삿포로 뭐 이런데. 아, 갔다 왔어? 맥주 축제. 맥주. 아, 맥주. 삿포로 맥주 축제. 죽어라 마셨어. 좋았겠네. 좋았겠다.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그치. 나도 올 초에 말레이시아를 일주일 갔다 온 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어, 그래, 다행이네. 아니 다행이라기보다 그때 친구를 보러 간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생각지도 않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간 일이 됐네. 그러게요. 아. 제주도도 안 갔네. 내년에는 과연 좋아지겠죠. 그러게요. 다 아니라고. 좋아져야지. 다 아니라고. 내년까진 그냥 참자고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희망은 좀 가져봐야죠.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 감염되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최근에 우리나라 그 웹툰이 지금 드라마화가 돼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 스위트 홈? 그 지금 1등이거든요. 스위트 홈. 스위트 홈이야? 근데 엄청 재밌었어. 약간 징그럽긴 한데. 그건 너무 싫어. 좀비 이런 거. 좀비는 아니고 괴물이야. 아니야. 괴물들이잖아. 그래도. 괴물들이 나오는데 좀 피가 남자애. 아, 나도 그런 거 싫어해.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청소년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았어. 주인공 애도 고등학생이고 그래서 약간 성장에 관련된 그리고 그게 감염원이 감정이야. 뭔가 병균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병균이 이 사람의 욕망의 크기와 욕망을 어느 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괴물이 되느냐? 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난 그런 그 발상도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어. 웹툰이 훨 재밌어요. 아, 웹툰이 훨 재밌어?
역시. 난 그림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림은 별론데 그래도 스토리나 뭐 이런 거 드라마는 저 일부보다 딱 꺼버렸어요. 아, 설정이 조금 훨씬... 다르다고 그러던데? 에? 설정이 좀 다르대. 네, 설정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고 그런데 웹툰이 더 재밌어요. 근데 나는 이 지금 그런 성인 콘텐츠들이 약간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내년에 우리 이 그림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기대가 전망하시나요? 전망? 아니 아니 2021년 전망 짜잔 존빙물 등록 그림책 초 그림책에 존빙이 나온다고 존빙이 나올 수도 있겠지 진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소재 좀비나 뭐 이런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감염의 상태에 뭔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인간의 욕심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쯤 이야기가 막 되고 있을 거고 아마... 가장 그리고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우리 제일 힘든 게 관계잖아요. 만나지 못하기 맞아. 때문에 힘들고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관계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림책 만드는 일도 얼굴 보면서 메일로 할 때랑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 얼굴을 못 보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관계 문제? 그런 걸 좀 많이 다루면 좋겠다라는 키워드 써가야 할 거예요. 만들어요 만들어요. 관계 언택트인지 뭔지 아무튼 그 시대의 관계 뭔가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훨씬 더 개인적인 감정이 좀 주요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어쨌든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옛날 복고적인 그리움 때문에 더 끈적끈적한 관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안보기 때문에? 없으면 더 왜 반대급부적으로 혼자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또 안 않는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다 요즘 줌 회의 이런 게 엄청 많아져가지고 엄청 숙련회도 다 줌으로 하고 근데 되게 피곤해요. 온라인으로 하면 아 숙련회 해봤어? 온라인 송년회? 아니 그런 거 안 했는데 줌으로 일단 누구랑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 있으면 약간 이렇게 좀 둘이 말이 없어도 편하고 그런데 이거는 뭔가 계속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끊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끊기면 안 되는 게 더 심하구나 그게 그러니까 줌이. 뭔가 이렇게 압박받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뭔가 말이 끊기면 안 돼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그 제가 한두 번밖에 안 해봤지만 그 중 강연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나 이게 제일 이렇게 오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근데 그 제일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들도 아, 화면을 꺼놓고 있는 애들도 있어 그래요? 근데 뭐 켜놔도 끄덕끄덕 하는 열심히 끄덕이는 분이 있으면 그나마 좀 힘이 되는데 대체로 막 이렇게 다 끄덕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이러고 있어 말을 듣나 안 듣나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카메라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카메라는 여기 달렸는데 이게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이 화면하고 눈이 맞춰져 있는 그렇지. 상태가 아닌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선이 떨어져 있거나 있지, 옆에 있거나 이래. 그러니까는 좀 힘들지.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뭐 적응이 되면 아까 그런 시간에 마가 뜨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적응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내가 좀 여유가 생겨진달까 얘기를 할 때 그런 것도 생기는데 좀 제어가 안 되는 거는 그 마이크 제어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아까 말한 대로 화상 꺼놓는 그러면 진짜 답답하거든 얘기하는 그 입장에서는 본인은 되게 편하게 보고 듣는지 모르지만 내가 얘기하는 쪽에서는 암흑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맥주 놓고 노는 건 괜찮더라고 말이 좀 서로 막 이렇게 씹히고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얘기하면서 뭐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서도 말이 씹힐 때가 있는데 뭐 그거는 괜찮은데 어느 시점에서 그걸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 이제 그만하자 이거가? 한번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줌에서 한번 모여보자 그랬는데 2시간 예상을 했어 수다를 떨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2시간이 웬걸 막 넘어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끊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러면서 용감한 자가 나서야 돼 아파 허리 아파 진짜 그러고 앉아있다 맞아 허리 아파 이렇게 직접 만나서 뭔가 얘기하는 것보다 혼자서 있어서 그런가? 뭔가 좀 힘들어
얼마 전에는 뉴스를 잠깐 보다가 홀로그램으로 강의하는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뭔가 공간에 앉아있거나 띄엄띄엄 앉아있는데 그 강사가 아예 녹화되어 있는 상태로 그거 홀로그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나중에 혼자 이렇게 내가 보는데 홀로그램으로 막 앞에서 강의하고 있어. 3D로 이렇게 떠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기계 발달이 훨씬 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컴퓨터 부품 쪽이나 AI 쪽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그쪽 계속 발달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삼성전자가 답인가? 아니지, 삼성전자 너무 비싸니까 그 밑에 하청업체한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그것만 생각하고 막 그 다 부동산만 하고 있고 다 주식만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부동산도 못하고 주식도 못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서 되게 좋고 그거를 올해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 처음에 코로나 막 이렇게 터졌을 때 진짜 뭐야? 세상이 멈춘 거야? 끝나는 거야? 어떡하지? 난 어떻게 될까? 일단 기다려봐야겠지만 뭐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약간 멘붕이었던 것 같아. 학교에서 막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약간 뭐 멘붕. 병에 걸렸다기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멘붕이 왔는데 난 다행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계속 멈추지 않고 가고 있어서 그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계속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작가들도 멈추지 않고 본인들은 거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참에 그림을 더 그린다 뭐 심지어는 뭐 김동선 선생님은 자비로 달력도 만드셨더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힘내라고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몇 부 보내주시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찍어서 보낸다기보다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시는 것 같아. 다들 아 약간 지금 멈칫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혹은 정말 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실험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결코 그냥 이렇게 멘붕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1년 지나고 보니까 또 적응해서 살아야죠 이런 대로. 초기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몇 주만 지나면 괜찮겠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하니까 더 미칠 것 같고 이랬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았어. 이제는 그냥 내년까지 네. 포기하자 이렇게 되니까 내년까지 포기하자. 내년도 포기해야 되는 거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무엇보다도 이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시동생이 베트남에 지금 파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완전 철저하게 봉쇄를 했잖아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다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하루에 뭐 한 명 나오는 이 정도여가지고 산에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너무 막 새롭고 그러게. 신기하고 맞아, 그렇더라고. 호주도 그렇게 안 쓰고 다니더라고. 호주도 안 쓰고 다니더라. 의무가 아니래. 걔네는 걸리잖아? 섬으로 이송대가. 예? 굉장히 무섭더라고. 이송이 들어봤니? 어머. 갇혀있다 나온다. 되게 무섭다. 어. 마스크를 쓰면 막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 동양 사람들이. 뭐 제재사항이 아니래. 뭐 얼마 전에 우한 보니까 1만 명이 모여서 파티했다며. 무슨 상품 광고 뭐 페스티벌을 하는데. 괜찮은 거야 걔네는. 지금 베이징인가 다시 퍼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안전지대라면서 뭐 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해가 가고 재미있는 그림책들도 나오고 근데 올해 나는 좋은 창작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좋았고 사실 난 연말 정신이 없었어. 추수기를 몰아치기 하는 거. 거의 6권이 한 번에 나오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한 세 달을 보낸 것 같아. 연말까지. 네, 요즘 근데 진짜 이렇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래요. 생각하고 맨날 미친 듯이 일하면서도 지금 맨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다른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이나 이런 쪽은 되게 힘든 것 같아. 숨은 거면 어땠어요? 뭐가요? 올 한 해가 뭐가요? 올 한 해가요? 올 한 해는 사실 전 다들 뭐 똑같겠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면은 겪어낼 수 없는 것들을 올해는 또 주변에서 그래도 많이 도움을 줘서 이겨냈고, 세상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겪어내 엄청난 서류를 준비해서 그래서 아 세상은 진짜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럿이 이렇게 같이 기대서 가는 거구나를 올 한 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작품 하나 나오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저 찍고 세요. 고난은 나의 힘. 저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게요. 잘하고 있어요. 아, 다람쥐는 오늘 와서 너무너무 자극을 많이 받고 가네요. 좋은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니. 나만 멈춰 있었어? 나만 비로소 멈춰서 혼자 쉬었네. 언제부터 안 나왔지? 그때 조금 추워지기 시작할 때 여름 끝나고 가을 때쯤서부터 안 나왔던 네, 것 같아. 가을부터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좋은 책들을 보니까 또 자극을 받고 다시 작업에 매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점점점. 네, 내년에는 다람쥐도 창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째 그렇게 생각이 안 날까? 아이디어 하나, 아주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작년에 나왔죠? 창작이. 뭐 하나 왔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나 싶지만 아무튼 요즘 매출이 다들 좋다고 하니 지금 이 시기입니다. 빨리 내셔야 합니다. 코로나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만화랑 웹툰으로 갈까? 나도 만화를 좀 그래 어떻게 좀 배워서 그려볼까? 뭘 배워? 진짜 그림책에도 근데 만화적인 컷마다 시도하는 작품이 되게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신인 작가들도 그래픽 노블 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경계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뭐 다양한 그림책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난번에 우리 보드북도 했지만 약간 영유아 그림책이 이야기나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쪽에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시각들이 들어오기를 영유아 점 찍고 나와. 영유아 관계 키워드 많이 얻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뭔가 우리가 어쨌든 일을 계속 해나갈 거니까 그죠? 느리지만 꾸준히 작수사의 모토처럼 내년에도 우리는 출판업계에서 느리지만 꾸준히 작업을 하는 걸로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마스크도 대단하시네 다들.